마그네틱 다이폴, 다시 말하면 전류가 흐르는 회로를 만들면 그 회로는 자기장 안에서 토크를 받게 돼 있다 이거예요. 마치 전기 쌍극자가 전기장 안에서 토크를 받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유도를 했더니 자기 쌍극자 모먼트를 흐르는 전류를 I, 그 다음에 N번 가마, 그 다음에 감은 그 회로의 면적이 A라고 하면, 물론 A 벡터는 그 면적 면의 수직인 벡터고 방향은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오른 네 손가락을 감았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렇게 정하면 토크가 이렇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걸로 유도를 했었고, 그래서 마그네틱 모먼트, 토크, 따라서 우리 전기장인 경우에는 또 역시 토크를 받으면 P 크로스 E의 토크를 받았고, 그때 포텐셜 에너지가 마이너스 P다디면 P 대신에 뮤, E 대신에 B를 집어넣으면 역시 이때 포텐셜 에너지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재미있는 사실은 이제 홀 효과, 홀이라고 해서 구멍이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 이름이 이래요. 여러분들 많이 먹는 사탕에서 S를 뺀 홀. 존 서킨스의 대학원생으로 있던 사람이 아주 간단한 실험을 해서 노벨상을 받았어요. 옛날에 노벨상 받기도 쉬워. 자, 그래서 뭘 했냐면 이 홀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 의문은 전류가 흐를 때, 도체 안에 전류가 흐를 때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전하가 흐르는 방향으로 했는데, 그럼 마이너스 전하가 반대 방향으로 흐르면 흘러도 똑같은 효과를 준다. 엄마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똑같네. 정말 진짜 움직이는 전하는 플러스 전하일까 마이너스 전하일까를 궁금했어요. 그거 어떻게 궁금했냐? 그래서 아주 간단한 실험이에요. 여러분들이 요새는 학부에서도 실험을 일반 물리에서 심지어는 실험할 수 있는 그런 건데, 뭐냐면 구리판이야. 구리판에다가 자기장을 수직으로 들어가게 균일하게 놓은 다음에 전류를 흘려요. I라는 전류를 흘려. I라는 전류를 흐르고, 물론 이제 구리 도선이 아니라 이렇게 판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게 만약에 플러스 전하라고 하면, 이게 플러스 전류가 흐르는데 실제로 움직이는 전하가 플러스 전하라고 하면,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흐르는 게 이렇게 흐르겠죠. 전류 I가 이렇게 흐르면, 그러면 가만히 있어보자. 자기장 안에서 힘을 그럼 어떻게 받나? V 크로스니까 이쪽으로 힘을 받죠.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밀려. 밀리지만 밖으로는 못 나가죠. 밖으로는 못 나가는데, 그러면은 전체적으로는 중성인데 한쪽으로 플러스 전하가 이쪽으로 밀리면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전하가 이쪽으로 생기죠. 이쪽으로 쭉 몰려가서 더 이상 이 사이에 생기는 포텐셜 때문에 전기장이 생겨서 반대 방향으로 받는 힘이 생겨서 평행이 될 때까지 이쪽으로 밀리는데, 이쪽은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 이렇게 분리돼서 이렇게 쭉 흘러요. 여기까지는 다 괜찮아. 괜찮은데 뭐냐면 요렇게 생기는 전기장과 요거에서 자기적인 힘이 평행이 될 때까지 쭉 내리는데 그것까지 괜찮아. 근데 홀이 했던 건 뭐냐면, 그러면 요 양쪽 편의 전기 포텐셜을 측정을 하면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니까 이쪽이 포텐셜이 높죠. 오른쪽이 포텐셜이 높죠. 자, 똑같은 짓을 마이너스 전화 가지고 해봤어. 마이너스 전화 가지고 하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마이너스 전화 이쪽으로 흐르죠. 이쪽으로 움직이죠. 마이너스 전화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V 크로스 B인데 이쪽 방향이지. 전화가 음수니까. 이쪽 방향이니까 이쪽으로 쭉 몰려서 가요. 밑에랑 비교해보면 플러스 전화가 흐르면 오른쪽에 플러스 전화, 왼쪽에 마이너스 전화인데, 여기서는 오른쪽에 마이너스 전화, 왼쪽, 이쪽이 포텐셜이 더 낮죠. 그래서 홀이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하고 이 양변에 포텐셜을 쟀어. 포텐셜을 쟀더니 이쪽이 더 낮더라는 걸 알았어요. 따라서 플러스 전하가 움직이는 거랑 마이너스 전하가 반대로 움직이는 거는 전류는 사실 똑같이 흐르지만 실제로 흐르는 전하를 가지고 움직이는, 실제로 움직이는 전하는 음의 전하라는 사실을 처음 발견을 했죠. 그냥 발견한 게 아니라 포텐셜 차이는 요 사이 간격을 D라고 하면 당연히 균일하게 전기장이 있으니까 V는 ED, 아주 우리 잘 아는 거고,
그다음에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평형 상태가 되면 이쪽으로는 전기장이 생겨서 전기장이 이렇게 생기니까 마이너스는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자기적인 힘이랑 상사가 되는 요 조건을 만족할 때고 이거는 전기적인 힘, 자기적인 힘 움직이는 게 드리프트 빌로소티로 움직일 테니까 그래서 드리프트 빌로소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 J를 NE로 나누는 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고 요게 J 대신에 I 단위 전류 밀도니까 균이라면 단위 면적당 전류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 이걸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여기서 거꾸로네. 여기서 집어넣으면 양쪽에서 E가 없어지고 VD 대신에 I, N, E, A, B를 집어넣으니까 N. N이 뭐야? N은 뭐냐? 여기서 N은 실제로 움직이는 전하. N 곱하기 E가 전하인데 N은 단위 부피당 실제로 움직이는 전하의 개수예요. 그 개수에다가 전하를 곱한 거니까. N은 이쪽으로 넘어가면 E, A, E, 어떻게 되는 거야? I, B. 근데 E가 D분의 V니까 I, B, D, E, V, A. 근데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옆, 긴 거에 요게 D. 요 두께를 L이라고 하면 요 면적이 A니까 그래서 L을 구하려면 A를 D로 나눈 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요게 L분의 1이야 V, L, E, I, B 다음과 같이 실험적인 다음과 같이 구했죠. 이것도 역시 재미있는 사실이에요. 왜 재미있는 사실이냐면 왼쪽에 있는 이 N이라는 차원이 없는 이 양은 단위 부피당 움직이는 전하의 개수야. 미시적인 양이죠. 마이크로스코픽한 양인데 오른쪽에 있는 양은 전부 다 우리가 측정 가능한 양이에요. 전류, 자기장, 포텐셜 차, 판의 두께, 전하. 전하는 물론 미시적인 양이에요. 전하를 이쪽으로 넘기면 되지만 따라서 미시적인 양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거시적인 양으로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실험 중에 하나죠. 그래서 홀 효과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움직이는 전하는 음의 전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다 배웠어. 이제 문제 몇 개 하고서 다음 챕터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음 같은 문제는 길이가 L이고 질량이 M인 다음 같은 물체가 용수철 상수가 K인 똑같은 용수철 두 개의 K로 K인 다음과 같은 상에 매달려 있고 이 안에 균일한 자기장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나? 평형 상태면 이게 이렇게 쭉 늘어나겠죠. KX, KX니까 EKX가 MG랑 같은 걸로 다음과 같이 늘어나 있겠죠.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아무 힘을 안 받는데 여기다 전류를 흘려. 물론 여기 도선이 어떻게 연결이 돼서. 여기다 전류를 이렇게 흐르면 자기장 안에 전류가 게 힘을 받죠. 그러면 전류를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 흐르면 이게 용수철이 늘어났던 게 원래 늘어나지 않은 대로 갈까? 전류의 크기와 방향을 구하는 문제예요. 가만히 있어보자. 전류는 I, L, 힘은 전하가 I, L 크로스 B잖아. 이 힘이 MG 말고 위로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힘이 위로 받아야 되죠. 그러면 B, L 크로스 B, L이 이쪽이어야 되네.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흘러야 되죠. 전류는 이렇게 흘러야 돼. 얼만데? I 크기는 I, L, B가 뭐랑 같으면 되지? MG랑 같으면 되죠. 그래서 I는 MG 나누기 BL로 주어지고 방향은 이쪽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주어져야 되는 거죠. 다음과 같이 두 개의 평행한 도선이 레일이 있고 이 가운데 뭐 G라고 썼지만 이게 일정한 전류를 주는 G
기전력을 주는 소스라고 해봅시다. I라는, 그래서 항상 I가 흘러. 그 다음에 거기다가 도선을 이렇게 연결돼서 마찰 없이 미끄러지게 하는 경우. 마찰 없이 미끄러지게 하는 경우 이 물체의 질량은 m인데 그럼 이 물체가 시간 t일 때 처음 위치에서 얼만큼 벗어나 있는가 시간 t의 함수로 구하는 문제예요.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는 그러면 받는 힘을 계산해 봐야지. 받는 힘은 i, l, 크로스 빈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죠.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아. 그 크기는 힘의 크기는 i, d, b야. 그게 어떻게 되죠? 질량 m짜리가 a라는 가속도로 움직여. 등가속도 운동이네. 따라서 v는 처음에 속도가 0이라고 하면 여기서 처음에서부터 x는 뭐야? 2분의 1 a b 어떻게 생각? i b d t 제곱. 다음과 같이 쓰면 돼. 2분의 1 at 제곱이니까 우리 다음과 같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고 이거는 숙제로 여러분들이 풀 문제고. 자, 회로가 다음과 같이 요 길이가 L, 요 길이가 A, 요 길이가 2A인 원래는 그러니까 가로가 3A, 세로가 L인 다음과 같은 직사각형 도선 회로를 접었어. 접어서 수직으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전류 I를 다음과 같이 흐르게 만들었어요. 다음과 같은 회로의 마그네틱 모먼트는? 가만히 있어봐. 마그네틱 모먼트는 여태까지 한 평면인 것만 생각했는데 이건 마그네틱 모먼트를 어떻게 계산하지? 마그네틱 모먼트가 우리 지난번에 I, N, I, A라고 했으니까 더하면 되네. N이 1이고 근데 더 어떻게 더하지? 이럴 때는 여기다가 가상의 작은 선 두 개를 이렇게 두면 그래서 이쪽 요 회로 그 다음에 요 회로 두 개가 모여있는데 요 선이 아주 가깝게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여기서는 전류가 한쪽에서는 이렇게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 되니까 이게 아주 가까이 붙어 있으면 넷 커런트는 0이죠. 그러니까 이거랑 같아. 그러니까 뭐냐면 요거의 마그네틱 모먼트에다가 요거의 마그네틱 모먼트를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면 요거는 이쪽으로 면적이 얼마야? EAL I N이 1이니까 Y 방향 플러스 Y 방향인가? 아니지. I가 되니까 이렇게 돌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Y죠. 그 다음에 Y 방향 아니지. 이게 뭐야? Z 방향이지. 쏘리. Z 방향. 이거는 이렇게 흐르니까 이쪽인데 그럼 플러스 Y 방향이고 면적이 AL, I, IAL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 처음엔 약간 당황스럽지만 우리 이런 경우에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회로가 이렇게 아무렇게 생긴 거를 하면 어떻게 하나? 이건 물론 잘게 잘라서 하지만 그런 문제는 우리 잘해야 되고 다음과 같은 여기서 전자를 일정한 속도, 일정한 운동 에너지 K를 가지고 쭉 보내요. 여기 앞에 여기서부터 D만큼 떨어진 곳에 판이 있어. 근데 그냥 아무것도 이 안에 아무것도 전기장에는 자기장이 없으면 여기서 나와서 다 여기다 탕 부딪히죠. 부딪히지 않게 하고 싶어. 부딪히지 않게 이 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자기장을 넣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휘게 만들려면 자기장이 어떻게 돼야 되나? 처음에 나올 때 V 크로스 B면 양의 전하면 이쪽으로 힘을 받는데 음의 전하니까 B가 들어갈 때 플러스 전하가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으니까 나와야 되겠죠. 균일한 자기장을 이렇게 걸면 돼. 나오게. 오케이. 나오게 하면 이렇게 위로 휘죠.
위로 휘는데 부딪히지 않을 가까스로 부딪힐 부딪히지 않을 자기장의 최소값은 이게 나오면 어떻게 되죠? 균일한 자기장에서 원운동을 하죠. 원운동을 하니까 요 D가 원운동의 반지름이 되도록 자기장을 걸면 되는 거죠. 어, 알았어. 좋았어. 그러면 구심력이 D분의 MV제곱인데 R분의 MV제곱, D분의 MV제곱이 받는 힘 E, V, B야. B가 이거보다 크면 되죠. B가 이거보다 크면 되니까 B는 B가 이거보다 크면 되니까 그러면 B가 어떻게 되는 거야? ED분의 MV네. 근데 주어진 게 속도가 아니네? 아, 이게 다음 거 같이 속도가 아니네. 그러면, 어, 그치, K는 2분의 1 MV제곱이니까. V는 2배의 K 나누기 M을 스퀘어루트를 취하면 되니까. M, ED, 스퀘어루트 2K, M, M이 전부 다 안에다 집어넣으면 2배 MK, E제곱, D제곱.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어, 밑에 있는 답이랑 똑같아. 좋았어. 이것도 숙제로 내는 문제고.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기적인 힘을 배웠을 때 뭐냐면 자기장이 있어. 자기장이 있는 곳에 전하를 띤 물체가 움직이면 그 전하를 띤 물체는 어떻게 힘을 받냐? 우리 이걸 봤죠. 그럼 이제 다시 문제를 거꾸로 봐서 그럼 우리가 어떤 원하는 자기장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장은 어떻게 만드냐? 자기장은 전류가 흐르면 그 주위에 자기장이 생겨요. 그럼 전류가 흐르는데 자기장이 그 주위에 어떻게 생기나요? 하는 걸 보여주는 게 비오사바르의 법칙이에요. 이 두 사람 다 프랑스 사람이라 T가 없어. 비오사바르의 법칙. 아, 내가 지난 시간에 뭔가 잘못 얘기, 오로라 얘기할 때 뭔가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오로라가 전하를 띤 물체가 막 보면서 가속하기 때문에 빛을 내는 게 아니라 전하를 띤 전자가 막 가면서 대기권에 있는 공기분자를 만나. 공기분자랑 부딪혀. 그럼 공기분자가 질소나 산소인데 그게 들뜬 상태로 됐다가 떨어지면서 내는 빛이 오로라예요. 그 질소 같은 경우에는 녹색, 산소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색깔이 달라지는데 내가 지난 시간에 잘못 얘기했었고 어쨌든 비오사바르의 법칙 복잡해. 복잡한데 예를 들어서 도선이 처음부터 불쾌하게 아무렇게 생겼죠. 아무렇게 생긴 곳에 이렇게 다음과 전류가 흐른데 그럼 그때 요 점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은 그걸 보는 게 비오사바르의 법칙이에요. 비오사바르의 법칙은 유도된 게 아니라 법칙이란 건 뭐냐면 실험적인 사실을 관측한 걸 식으로 요약한 거죠. 그래서 딴 건 모르겠는데 방향은 모르겠는데 일단 크기를 봐. 그래서 우리 여기 요 중에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그 중에서 요 작은 DS라는 부분 DS 전류가 그러면 여기 R이고 DS의 접선 방향 전류가 흐르는 접선 방향과 요 사이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여기 자기장의 요 DS에서 작은 거였으니까 작은 자기장 DB는 오 새로운 상수가 나왔네 뮤제로 나누기 4파이 아 상수야 여기 또 4파이가 더럽게 또 4파이가 있네 여러분들이 전기적인 쿨럼의 법칙을 봤을 때 처음에 상수를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로 놨을 때 내가 이 상수를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놨을까? 가우스 법칙을 예쁘게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가우스 법칙을 쓰면 엡실론 제로분의 Q 이렇게 플럭스가 엡실론 제로분의 Q 이렇게 간단하게 이것도 뭔가 4파이로 나눈다면 그렇게 요거를 또 간단하게 만드는 암페어 법칙은 4파이가 안 나타나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어지고 상수야 그 다음에 역시 R제곱분의 1에 비례해요. 그 다음에 전류에 비례해. 그 다음에 전류 길이 성분에 비례하고 재미있는 사실은
요 방향과 요 방향 사이에 각도 세타의 사인 세타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실험적으로 발견. 굉장히 어렵죠. 이걸 알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비오사바르 법칙이 내가 보기에는 여태까지 사람들이 발견한 법칙 중에서 가장 힘든 법칙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럼 새로 나왔으니까 상수 뮤제로가 마그네틱 퍼미어빌리티 우리나라 말로는 굉장히 이상해요. 일본의 일본 걸 그대로 베껴서 그랬는데 투자율 주식 투자하는데 투자가 아니고 투는 통과한다는 뜻이고 자는 자석 자기적인 힘. 요거는 뮤제로는 4파이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승이야. 그럼 뮤제로는 요게 10에 마이너스 7승이죠. 굉장히 이상하죠. 뭐가 굉장히 이상해? 상수가 딱 떨어져. 어떻게 단위를 잡았는데 상수가 10에 마이너스 7승이야? 엡실론 제로도 계산하면 뭐 이상한 숫자를 우리가 굉장히 외우기 어려운 거지인데 이건 10에 마이너스 7승으로 딱 떨어져. 굉장히 재밌죠. 이건 왜 그러냐면 나중에 우리 여러분들이 전자기파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뮤 제로랑 엡실론 제로 사이에는 전혀 다른 하나는 전기적인 힘에 대해서 나오는 상수고 하나는 자기적인 힘에서 나오는 상수인데 재밌게도 두 개를 저렇게 곱하면 빛의 속도의 제곱분의 1이에요. 나중에 유도할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 여러분들 일반 물리 실험에서 이거 뮤제로 엡실론제로 따로 재지 않나? 그래서 C를 구하지 않나? 아직 안 했나? 할 거예요, 곧. 아주 재밌는 관. 뮤제로 곱하기 엡실론제로는 여러분들이 물론 단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 확인해 볼 수도 있지만 다음과 같이 나중에 보겠지만 빛의 속도의 제곱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차원은 그냥 굉장히 재미있게도 뮤 제로는 단위가 테슬라 여기서 보면 테슬라 미터 퍼 암페어 여기가 길이의 역수니까 이리로 가면 미터 테슬라 미터 퍼 암페어죠. 이렇게 주어져 있지만 물론 이건 4파이를 곱했으니까 4파이가 3.14니까 4를 곱하면 한 것이 되고 그래서 이게 차원이 재미있게도 뭐지? 속도의 역수의 이게 뭐냐? 속도가 lt-1이니까 l-t, t제곱의 차원을 가진 아주 놀라운 관계를 가지고 있죠. 이거 나중에 볼 거예요. 근데 자기장은 벡터잖아. 근데 지금 크기만 알면 문제가 있죠. 방향을 알아야지.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게 사인 테타야. 사인 테타라는 건 뭐냐면 이거랑 이 사이의 각도의 사인 테타면 뭔가 벡터 프로덕트가 관련된 걸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주어져 있어요. 뮤 4승 i ds 벡터. ds 벡터라는 거는 ds가 요 길이 성분이면 거의 아주 잘게 잘라서 직선으로 돼 있다 그러면 ds 벡터의 크기는 요 길이 방향은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에요. 전류가 흐르는 방향. ds 크로스 r이야. 들어가는 방향이죠. 근데 여기는 r 제곱분의 1인데 어라 여기는 r 3승분의 1이네요. 여기 r이 하나 더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r로 나누고 r의 유닛 벡터로 쓰면 r 제곱분의 1인데 다음과 같이 쓴다 이거예요. 참고로 전기장인 경우에는 아주 작은 적당히 전하가 분포되어 있을 때 아주 작은 dq가 r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전기장은 여기서도 내가 비슷하게 쓰기 위해서 여기 r벡터, 원래 r제곱분의 1인데 여기 r벡터를 썼으니까 r3승분의 1. 이렇게 간단한 것이 자기장의 비오사바르의 법칙에서는 훨씬 더 더럽게 복잡하다 이거예요. 이제 뭐 할지 알겠죠. 우리 지난번에 요거 알려주고 우리 뭐 여러 가지 했잖아. 전하가 한 개 있는 경우, 두 개 있는 경우, 연속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경우 그때 전기장을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는 뭐냐면
전류가 적당하게 흐르는 경우, 물론 아무렇게 흐르면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왜냐하면 그때그때마다 이걸 다 더해주려면 힘들죠. 그래서 아주 대칭성이 많은 전류가 흐르는 회로가 주위에 만드는 자기장이 뭐냐, 이런 걸 이제 우리 앞으로 볼 거라 이거예요. 물론 이게 너무 드러운데요. 훌렁의 법칙도 들어와서 간단하게 스칼라 형태로 만든 게 가우스 법칙이지만, 여기서도 비오사와르의 법칙을 아주 간단하게 쓴 게 또 있으면 암페어 법칙이라, 새로운 법칙을 하나, 맥스웰 방정식 중에 하나.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이 아, 이거를 DS 크로스 R이니까 이거구나 라고 생각해도 좋지만, 우리가 아주 훨씬 더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요거에서 생기는 거는 그 전류 방향으로 엄지손가락을 잡아, 오른손으로. 그럼 오른손이 감는 방향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죠. 감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 좀 이따 증명할 거예요. 그래서 보면 도선, 도선에 전류를 흘려, 그 다음에 주위에 철가루를 쭉 뿌리면 이렇게 생기는데, 도선이 있으면 자기장이 전류가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재면 다음, 물론 아까 비오사바레 법칙으로 한 거랑 똑같이 주어져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자기장은 이쪽은 들어가는 방향, 나오는 방향. 전류가 위로 흐르면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로 되는 거죠. 자, 당연히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흐르면 DS의 부호가 바뀌니까 자기장의 부호가 바뀐다. 그래서 드디어 나왔어. 무한히 긴 도선. 물론 세상에 무한히 긴 도선이라는 건 없죠. 그렇지만 도선이 가까이 가면 아주 무한히 길게 보일 테니까, 아, 전류 I가 흘러. 그럼 여기서부터 R만큼 떨어진 곳, 도선에서 직선에서 R 거의 떨어진 거리가 뭐죠? 직선에서 제일 가까운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직선. 그러니까 R인 요 점에서의 이 도선, 흐르는 도선에 의한 자기장을 구해라. 복잡하지. 그렇지만 복잡하지만 우리 어떻게 한다고? 잘게 잘라. 잘게 잘라서 DS라는 부분이 있는데, S만큼 떨어진 곳에 DS만큼 있는 부분이 기여하는 자기장 먼저 봅시다. 방향은 DS 크로스 R,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그거는 들어가는 방향이랑 똑같죠. 들어가는 방향인 건 알아. 이제 크기만 보면 되죠. 요 아까 DS랑 R 사이 각도를 세타라고 했으니까, B는, DB는 뮤 제로 나누기 4파이 I DS 사인 세타 R 제곱분의 1. 그러면 위에 있는 걸 보니까 S를 계산해야 되는데, S가 이쪽으로 갔을 때랑 밑에서 계산했을 때, 여기서 DS랑 여기서는 세타, 여기랑 똑같이 있는 점, 요 점 거리 밑으로 마이너스 S인 경우에 DS와 세타, 요거는 요거랑 요거 더한 게 파이죠. 그러니까 두 개, 요거에 요거랑 요거랑 요건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써야지. 저게 위에 게 세타면, 그러니까 사인 값을 취하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게 원래는 세타가 어디야? 여기서부터 무한대까지이지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한 거랑 왜 양쪽 기여가 똑같죠. 그래서 우리 두 배 해서 다음과 같이 하면 되는 거죠. 이걸 계산을 하면 좀 얘기가 좀 이상한데, DB라고 쓰면 요거는 다음과 같이 쓰고 R제곱분의 사인. 그렇지만 이거 굉장히 불쾌한 적분이죠. 이건 DS고 세타고 R제곱이야. 뭔가 하나로 통일해야 돼. 그래서 S로 다 통일하지 뭐. 그러면 사인 세타 R은 스몰 R은 스퀘어루트 R제곱 플러스 S제곱. S제곱 플러스 R제곱 분의 사인 세타는 R분의 라지 R이야. 그래서 라지 R 이거 2분의 3승.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 요거를 적분을 하는데, S가 0부터 무한대까지 요걸 적분하는데, 위에 S가 하나 있으면 좋겠지만 S가 하나 없어도, 우리 이런 적분은 지난번에 우리 했었죠. 지난번에 했더니
요렇게. 요렇게 주어지는 걸 아는데, 이게 헷갈리나? 미분하면, 이걸 미분해보면 되지. 이걸 미분하면 어떻게 되나? 하나는 r 제곱분의 2분의 1승. 분자 미분한 거. 그 다음에 분모 미분하면 s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2배 s의 뭐야? 역시 s제곱 플러스 r제곱의 2분의 3승이니까 이건 하면은 s제곱 플러스 r제곱의 2분의 3승으로 묶으면 앞에 건 s제곱 플러스 r제곱 뒤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s제곱이니까 여기 없으니까 r제곱분의 1이 더 있네. 그러니까 r제곱분의 이걸 r제곱분의 1로 나눠야 되는데 r제곱분의 1로 나누면 여기 r이 빠졌네. 그렇죠? r이 다음 것 같이 주어집니다. 그럼 이걸 무한대일 때는 1이야. 0일 땐 0이죠. 소리. 뮤제로 i 나누기 2파이 r. 이 반지름 r에 반비례하는 다음과 같은 뮤제로 i 나누기 2파이 r로 주어진다. 오, 재밌는데. 그래. 그러면 아까는 직선 도선이었는데 직선 도선이 아니라 유한한 도선인데 반 호의 일 원의 일부 호예요. 원호가 있는데 반지름이 r 그 사이 각도가 phi야. 크기가 이렇게 i라는 걸 흘러 그 원의 중심에서 이거에 생기는 자기장은 가만 있어봐. 이 중에서 아주 작은 ds를 보면 ds와 r이 항상 수직이네. 접선과 반지름은 그러니까 sin 테타는 항상 1이야. 그럼 ds 곱하기 r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이게 1이니까 요거야. 근데 그거를 그게 phi만큼 되는데 이게 phi 아무것도 상수니까 다 고정되어 있으니까 phi를 붙이면 4pi r분의 뮤제로 i phi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이 경우는 요 각도에 따라서 주어지죠. 각도에 비례하죠. 더 재밌는 사실은 그럼 이렇게 돼서 이게 한 바퀴 삥 돈 원형 고리는 어떻게 되나? 고리면 phi가 2파이죠. 2파이면 뮤 제로 i 나누기 2r. 방향은 나오는 방향이죠. 그래서 직선 도선 주위는 뮤 제로 i 나누기 2파이 r. 원형 고리에서 나오는 거는 뮤 제로 나누기 2r. 처음에는 그럴듯한데 나중이 되면 헷갈려요. 어디에 파이가 있는지 어디에 파이가 없는지 뮤 제로 i 나누기 2파이 r이냐 2r이냐를 여러분들 여기 근데 왜 이거는 각도를 2파이만큼 곱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고리일 때 파이를 더 곱해야 돼서 파이가 없는 걸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겠다 이거예요. 다음과 같이 아주 간단한 경우에 벌써 두 개를 구했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럼 다음과 같이 전류 i 반지름 r i 이렇게 흐르는 경우 요점에서의 이 도선에 의해서 만드는 자기장은 꼭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무한히 긴데 그렇지만 여기서 있는 ds와 r r벡터 서로 평행이죠. 그러니까 ds 요점에서는 임의 점에서는 ds 크로스 r이 0이야.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도선의 중심에서는 자기장을 안 만들어. 그러니까 이건 자기장을 안 만들죠. 요거만 자기장을 만들죠. 여기 아까 자기장을 얼마나 만든다 그랬더라? 뮤제로 나누기 뮤제로 i 나누기 얼마였더라? 4파이 아니지. 맞아. 4파이 r에 파이잖아. 파이가 이때 얼마인가? 2파이의 4분의 1이네. 2분의 파이. 그러니까 이거는 8r분의 뮤제로 r. b는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이죠. 들어가는 방향. 다음과 같이 우리 표현에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좋았어. 어라, 전류가 이번에는 이게 세타고 안쪽 반지름이 B, 바깥쪽 반지름이 A인 이런 부채꼴 회로의 전류가 이렇게 흐른 I가 흐르면 이 원호의 공통인 중심 P에서의 자기장은 이거는 이 선은 있는 거니까 DS랑 R이 항상 같은 방향이니까 이거는 같은 방향이나 반대 방향이니까 여기 이거는 자기장에 기여하지 않고 요거는 가만히 있어봐.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이거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이거에서는 자기장이 나와. 바깥에서는 들어가. 두 개 더 해야 되죠. 근데 요거는 뭐야? 나오는 게 뮤 제로 I 나누기 4파이 B 곱하기 세타. 나오는 걸 플러스로 잡으면 바깥에 거는 뮤 제로 I 4파이 A 세타. 따라서 뮤 제로 B는 뮤 제로 I 4파이 B 4파이 세타 b분의 1 빼기 양수죠. 양수라는 게 이게 뭐더라? 나오는 바, 이게 나오는 게 c 방향이라고 하면 xy 평면에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오, 저 재밌는데 또 딴 거 할 수 있나? 오, 물론 여기 도선이 닿은 게 아니라 약간 틈이 벌어졌는데 가다가 꼬았어. 한 바퀴 원을 그렸어. 그때 요 반지름 R, 반지름 R인 원의 중심에서의 자기장은? 어, 가만 있어봐. 이게 헷갈리는데. 근데 잘 보면 어 이렇게 됐지만 그럼 이거는 이 직선 도선이랑 원형 고리랑 합하면 되겠네. 똑같죠. 어, 그래? 그럼 이게 무한대로 가도 이거 우리 무한대에 의한 도선에서 생기는 거 아니야? 방향은 이거에서 생기는 건 나오는 거. x1이니까 z방 플러스 z. 이것도 나오는 거. 두 개의 크기를 더하면 되죠. 나오는 건 xy z방향이니까. xy니까 이 나오는 게 플러스 z방향이죠. 그래서 보면 b는 μ0i. 이게 뭐야? 직선이 아까 뭐라 그랬더라? 뮤제로 i 나누기 2파이 r인가 2r인가? 직선이 2파이 r이었죠. 헷갈리지? 고리는 이게 아까 얼마? 2r이라 그랬나? 자, 어, 더해야지. 몇 배나? 뮤제로 i ER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는 자기장이 없고 도선이 두 개가 평행한 도선이 있어요. IA와 IB가 흘러. 다음과 같은 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저 자기장 안에 도선의 전류가 흐르면 IL 크로스 B의 힘을 받는다 그랬죠. 여기는 외부 자기장은 없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보면 이 도선의 전류가 흐르면 이 주위에 자기장을 만들어. 그 자기장 안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어. 이게 힘을 받죠. 반대로 이게 전류가 흐르면 주위에 자기장을 만들어. 자기장 안에 도선이 있죠. 힘을 받죠. 그러니까 두 개의 평행한 도선이 전류가 흐르면 도선이 힘을 받는다. 이거. 힘을 어떻게 받는지 봅시다. 우선 처음에 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경우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길이 L인 부분이 받는 힘을 계산해 보면 이게 받는 힘은 요거에 생기는 요게 자기장을 봐야지. 직선 도선 아니야. 여기 생기는 B는 B가 AA에서 받는 거는 μ0IA 2파이 D. B
B가 어느 방향인가? 내려가는 방향이죠.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 IL 크로스 B. 이쪽으로 잘. 그죠? 그 힘은 I, B에다가, 여기 L이 빠졌네. L. 그래서, 뮤제로 L, I, A, I, B, 2파이 D. 길이 L에 대해서. 거꾸로. 그럼 B가 여기다 주는 힘은? 이게 주는 힘은 자기장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죠.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그럼 IL 크로스 B 반대 방향이죠. 크기는 IA BB 곱하기 L이야. IA 여기서 2파이 D 뮤제로 IB 두 개가 AB를 바꾼 거 똑같죠.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흐르면 서로 잡아당기죠. 하나가 반대로 흐르면 이게 반대로 흐르면 어떻게 되죠?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이때 전류의 이때 L 이게 바뀌면 자기장은 그대로 있지만 L 벡터가 반대로 되니까 이거는 힘이 이쪽이고 같은 방향으로 흐르면 잡아당기고 다른 방향으로 가면 밀라 그러죠. 다음과 같은 그래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40년 전에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물리를 배울 때 선생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유를 가지고서 얘기를 했지만 40년이 지난 후에도 말도 안 된다고 믿으면서도 계속 그게 기억이 나. 반대 방향으로 오면 이쪽에서 차가 오고 이쪽에서 트럭이 오면 어우 무서워 하고 서로 멀어지고 둘이서 같이 가면 자꾸 팔짱을 끼고 같이 가고 싶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지만 같은 방향으로 가면 잡아당기고 반대 방향으로 가면 멀어지려고 한다는 거죠. 자, 이제 슬슬 조금씩 어려워지는 문제. 다음 같은 고리가 있어요. 고리가 한 변이 A인 정사각형이에요. 여기에 전류가 I2가 흘러. 여긴 전류가 I1이 흘러. 그러면 요물체가 받는 힘은? 이 도선에 의해서 받는 힘은? 가만 있어봐. 아까 균일한 자기장에서는 전류가 반대 방향이면 밀고 같은 방향이면 잡아당기니까 크게 갖고 방향이 반대니까 이거는 L과 B가 상쇄가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칭성에 의해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도선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은 균일하지 않죠. R분의 1의 비례해 이쪽으로 갈수록 자기장이 약해져. 그러니까 이게 받는 힘과 이게 받는 힘이 다르죠. 이게 받는 힘은 이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밑으로 가는데 크기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여기 B는 다 밑으로 가는데 위는 나오지만 밑으로 가는데 요 뮤제로 요 길이를 R이라고 하면 뮤제로 I 이게 뭐였나? 직선이면 2파이 R이었나?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R분의 1로 떨어지죠. 그래서 여긴 옆으로 가는 거는 I L 크로스 B. 아, L. 요거는 요 각각이 항상 서로가 두 개가 크기 같고 방향이 크게 힘은 크기는 다르지만 크게 요 쌍끼리 크기 같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요건 항상 상쇄가 돼요. 근데 요건 다르죠. 요거는 받는 힘이 얼마야? 밑으로 받는 힘이 F 다운은 크기는 뮤제로 I 2 이게 I2, I1이지. F 다운 I. I2, L. L이 얼마야? A, B가 서로 수직이니까 B. 뮤제로
I1 2파이 D야. 그죠? F, 밑에 있는 F 업은 I2 I L 크로스 B 2파이 이때는 어떻게 되죠? D 플러스 A죠. 업이 더 작죠? D분의 1이고 D 플러스 A분의 1이니까. 그래서 크기는 전체 힘은 넷은 옆에 건 상쇄가 되고 F up, down 플러스 F up인데 down이 더 크고 여기서 좌표축을 보니까 Y축이니까 뮤 제로 I1 I2 A 나누기 2파이 거꾸로 쓰면 되지. D 플러스 A분의 1 빼기 D분의 1. 이게 음수죠. 왜 Y? 이렇게 쓰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비오사바르의 법칙이 들어와. 들어온데 지금 우리 관측한 걸 보면 전류가 이렇게 위로 이 방향으로 흐르면 주위의 자기장은 어떻게 되냐면 이걸 엄지손가락을 놓으면 내 손가락에 감는 방향이래. 그러면 다음과 같이 도선이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면에 추직으로 이렇게 I1과 I3는 나와. I2는 들어가. 이럴 경우에 요거를 적당히 둘러싸는 패곡선. 가우스 법칙은 패곡면이었죠. 패곡선을 잡아. 암페어 룹을 잡고 여기서 DS, B. 요거 각각이 만드는 자기장들이 있겠죠. 이게 다 만드는 자기장들이 있겠죠. 요거 세 개가 다 만드는 자기장이 이렇게 있다고 쳐. 요 DS, B. 요거 패곡선에 대해서 B.DS를 쭉 B.D, B 곱하기 DS 코사인 테타를 쭉 이거에 대해서 적분을 해보자 이거예요. 쭉 적분을 하면 요 패곡선 안에 들어있는 전류 넷 커런트 뮤 제로 곱하기 인클로즈 된 거 넷 커런트와 같다는 게 암페어 법칙이에요. 비오사바르의 법칙이랑 동등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더 고등수학을 배우면 뭐 컬, 다이버전스 이런 걸 배우면 컬에 대한 스톡스 디어렘이라는 걸 쓰면 이 두 개가 동등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지만 우리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냥 우리 다음 같은 얘기 받아들이기로 하죠. 그러면 이 방향은 어떻게 정하냐? 다시 말하면 전류의 방향이 이게 나오고 들어온다는데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패곡선에 따라서 경로가 있죠. 패곡선 경로를 따라서 오른손을 이렇게 감아. 오른손을 이렇게 감을 때 엄지손가락에 가리키는 방향이 전류의 플러스 방향이에요. 이렇게 하면 여기서는 요 안에 인클로즈 이게 플러스고 이건 마이너스니까 이걸 따라서 B.S를 하면 뮤 제로 곱하기 I1 빼기 I2예요. 거꾸로 하면 경로를 이렇게 하지 않고 거꾸로 잡을 수도 있죠. 거꾸로 잡으면 들어가는 게 플러스야. 거꾸로 잡으면 요게 I2 빼기 I1이지만 경로의 방향이 바뀌니까 부호가 반대가 됐죠. 그러니까 처음 거랑 똑같죠.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이거. 그래서 우리 요 암페어의 법칙을 쓰면 우리 쉽게 가우스 법칙처럼 쉽게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요걸 잘 계산할 수 있는 경로를 어떻게 잡냐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대칭성이 많을 때는 그런 걸 이제 쉽게 잡을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보면 우리 조금 아까 비오사바르의 법칙을 통해서 전류가 흐르면 그 주위에 있는 거를 각 DS만큼 각각을 다 더해가지고 복잡한 적분을 했죠. 암페어 법칙을 쓰면 전류가 흘러 나오는 거죠. 전류가 흘러. 그럼 이 도선이 이렇게 있으면 물론 전류가 균일하게 흐른다고 하죠. 이 안에는 좀 있다 생각하겠지만 바깥에서는 요 점에서 자기장이 얼마냐?
폐곡선을 잘 잡아야 되는데 폐곡선 우리 지난번에 가우스 폐곡면을 잡을 때도 폐곡면을 어떻게 잡았죠? 잘 잡았지. 대칭성을 잘 이용해서 그걸 플럭스를 제일 잘 계산할 수 있는 표면을 잘 잡. 어떻게 잡냐면 그 폐곡면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전기장이 크기가 일정하고 E.DA를 계산하기 쉬운 거. 그때 항상 평행으로 잡았죠.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비오사바레 법칙에 의해서 자기장의 방향은 감는 방향이라는 걸 알아. 그죠?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감는 방향이라는 걸 알아.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거리가 R이 같으면 자기장이 같을 거라는 것도 대칭성에 의해서 알아요. 왜냐하면 여기랑 여기가 자기장이 다르면 회전하면 한 곳에서 같은 값, 다른 값을 갖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 당연히 이렇게 대칭성이 많을 때는 이걸 중심으로 한 원을 따른 경로를 그리는 게 제일 계산하기 쉽다 이거예요. B.DS, B와 DS가 항상 평행이야. 이게 1이야. 근데 B가 항상 일정해. 밖으로 나와. B 곱하기 2파이 R. B 곱하기 2파이 R이 뮤 제로 곱하기 그 안에 있는 전류 I. 쉽게 나오죠. 크기가 쉽죠. 자기장의 크기가 쉽게 나오죠. 방향은 우리 벌써 알아요. 대칭성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바깥쪽이고 이 안쪽에서는 안쪽에서 자기장은 어떻게 돼? 전류가 이 표면에 대해서 균일하게 흐른다고 하면 이 안쪽에서도 똑같이 대칭성이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반지름이 R이 있으면 이 R에서 자기장은 다 크기가 똑같고 방향도 이쪽이에요. 역시 똑같이 잡을 수 있어요. 똑같아. 다만 이제는 뭐죠? 둘러싸인 전류가 양이 다르죠. 이 바깥에 있는 건 기여를 안 해요. 전류는 면적에 비례하니까 뭐 전체 전하 I 전체 면적일 때 파이 R제곱 파이 R제곱 그러니까 R제곱분의 R제곱 스몰 R제곱 뮤제로 2파이로 나누면 R의 리니어한 거. 그래서 우리 그림을 그려보면 안쪽에서는 이게 선형인 게 뭐냐면 자기장은 R분의 1인데 전류는 R제곱에 비례하는 것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죠. 바깥에는 뭐야 R분의 1. 이것은 많이 본 그림이죠. 여러분들이 전기장을 그렸을 때도 균일한 그때는 이게 균일한 결 때는 전하가 R3승에 비례하고 전기장은 R제곱분의 1에 비례해서 역시 리니어한 거 R제곱 그때는 이게 바깥이 R제곱분의 1이었었죠. 어쨌든 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 자기장도 구할 수 있다 이거죠. 오 재밌는데 그러면 안쪽 반지름이 A고 바깥쪽 반지름이 B인 원통의 단면이야. 전류가 이쪽으로 I만큼 흘러요. I만큼 이렇게 흐른다고 칩시다. 그때 자기장은? 가만히 있어요. 구간이 여러 군데 있잖아. 우리 지난 이것도 역시 대칭성에 의해서 전류가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면 이렇게 감는 방향 여러분들이 보면 반시계 방향 그 다음에 반지름이 같은 곳에서는 자기장의 크기가 항상 똑같다는 사실 하니까 암페어 폐곡선은 이걸 중심으로 한 동심원을 그리면 되는데 영역이 나뉘어 있죠. 여기 나뉘어 있죠. 그래서 우리 보면 전체가 I라는 전류가 흐른다고 하면 이 안에서는 이렇게 잡으면 얘는 전류가 없네. 그러니까 B가 0이죠. R이 B보다 크면 B 곱하기 2파이 R은 안에 있는 전체 전류지 뭐. 그러니까 B는 U0 I 2파이 R. 중요한 건 제일 복잡 지저분한 건 요 사이죠. 요 사이는 밑에 있는 요런 다음과 같은 걸 잡으면 이게 R이야.
이건 어떻게 되죠? 역시 2파이 r 곱하기 b 뮤제로 둘러싼 거 면적에 비례하죠. i 전체 면적이 얼마야? 파이 바깥에 게 b라 그랬나? 어,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분의 안에 있는 b제곱 r제곱 마이너스 a제곱. 오, 더럽네. 그래서 b는 뮤제로 i 나누기 2파이 r분의 1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분의 r제곱 마이너스 a제곱. 그림을 그려보면, 여러분들 이런 거 나오면 꼭 그림 그려보라 그래. a, b, b 안에서는 0이야. 바깥에서는 r분의 1이야. 안에서는 이게 좀 복잡하죠. 복잡하지만 r이 small a일 때는 여기서는 이게 0이니까 0. 어, 여기서 연속이야. 그 다음에 r이 b일 때는 이게 1이죠. 똑같죠. 여기서도 연속이야. 이 안에 뭐 어떻게 주어져 있겠죠. 다음과 같이 그 그림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려보면 알 테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쉬운 얘기였고, 이제부터 뭐냐면 여러분들이 전기장을 균일한 전기장을 어떻게 만드냐. 균일하면서도 로컬라이즈된 국소화된 전기장을 어떻게 만드냐. 우리 했죠. 평행판 축전기를 만들면 돼. 평행판 축전기를 만들면 그 안에서는 딴 데서는 전기장이 0이고 그 안에서는 전기장이 균일하게 된다 이거예요. 자기장도 그렇게 만들 수 있나? 자기장도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든 장치를 안에서 균일한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장치를 솔레노이드라고 불러요. 솔레노이드는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코일을 붙여 감아서 다음과 같이 만들어요. 그러면 각 코일을 감았어. 어, 더럽게 복잡하네. 노란 것만 봅시다. 노란 것만 이렇게 보면 코일이 지금 전류가 이렇게 전류가 어, 그림이 좀 복잡해.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경우 우리 보면 물론 이거 계산하기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대략 보면 요거 하나에 의해서는 요거에서는 이게 무시하고 이렇게 동그랗게 동그랗게 도는데 겉으로 가면 이렇게 되고 밑에 거는 들어가는 거니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바깥으로 되고 요 안에서는 이쪽으로서도 이쪽 방향이고 이쪽 요 안에서는 좀 세고 바깥에서는 좀 약해요. 그렇죠?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코일을 그냥 이렇게 감아 놓으면 근데 코일 감아 놓은 간격을 점점 촘촘히 붙여 놓으면 요 사이로 빠져나가는 게 점점 없어져요. 서로 상쇄가 돼서 없어지고 촘촘하게 되면 요걸 좀 더 붙여 놓으면 옆에서 보면 대략 자기장이 닿은 것 같이 되고 이 사이를 좀 더 붙이면 바깥으로는 거의 없어져요. 요 사이에는 거의 균일한 센 자기장이 있고 여기서 물론 모서리에서는 이렇게 나가는 건 반드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퍼지고 이러지만 우리 이게 아주 길어서 요 가운데서 봤을 때는 아주 균일한 자기장을 얻을 수 있다. 균일한 자기장 얼마나 되는데 어 이게 솔레노이드야. 전류가 위에서 나와서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 촘촘하게 붙이는 거예요. 반으로 자른 걸 본 거죠. 이 안에 자기장은 암페어 팔곡선을 어떻게 잡냐면 직사각형 길이가 h 적당히 있는 거에 조금 아까 본 거에 의해서 대칭성에 의하면 이 안에 자기장이 이렇게 있을 거라는 거 알아요. 그 다음에 자기장과 이거의 선적분은 ds가 수직이니까 이건 0. 바깥엔 자기장이 0이니까 0. 요거는 b 곱하기 h. b 곱하기 h. 뮤제로 안에 들어온 거는 i. 그럼 i고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잖아. i가 흐르는 게 몇 개나 있어. 단위 길이당 감은 횟수를 n번이라고 하면 이게 h 안에는 몇 번 감겨 있나? nh번 감겨 있죠. n이 단위 길이당 감은 횟수예요. 어라, 정말로 균일하네.
뮤제로 에너지. 요거 여러분들이 많이 앞으로 외워둬야 될 거. 균일한 자기장을 솔레노이드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만들 수 있다. 재밌어.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나중에 균일한 전기장을 저장하는 장치, 축전기, 자기장을 저장해서 자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 인덕터, 이런 거 막 집어넣어서 회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것만 있나? 이 솔레노이드 이 긴 걸 양쪽을 붙여 도넛 형태로 만들어. 양쪽을 붙여. 이 안에 자기장은 그게 단면이 도넛으로 된 거를 반을 베이글처럼 반을 뚝 잘랐어. 뚝 자르고서 보니까 바깥에서 나오고 안으로. 자기장이 틀림없이 대칭성에 의해서 이렇게 될 거라는, 이 방향으로 될 거라는 걸 알고, 반지름 R이 같으면 자기장이 같을 거라는 걸 아니까, 이 동심 원이 암페어 폐곡선을 잡으면 돼요. 반지름 R인 경우에 B 곱하기 2파이 R, 뮤제로 I, 하나가 I인데 이제는 뭐지? 단위 길이당 가문 횟수가 아니라 전체 가문 횟수야. 그죠? 전체가 다 들어가 있어. 라이즈 N이라고 하면 라이즈 N. 솔레노이드는 그 안에 전기장이 R분의 1에 비례해요. 아까 솔레노이드인, 아, 토로, 이건 토로이드라 그래요. 솔레노이드인 경우엔 그 안에서 균일한 자기장이었지만, 솔레노이드 끝을 이렇게 붙여서 만든 토로이드는 R분의 1, 여기가 좀 더 자기장이 세고 갈수록 약해지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자기장을 만드는 장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마그네틱 다음 같은 고리 회로, 이 회로에 의해서 만드는 원형 고리에 의해서 만드는 자기장, 마그네틱 다이폴이죠. 마그네틱 다이폴, 우리 아까 계산한 게 중심에서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뮤제로 R분의 뮤제로 I, ER분의 뮤제로 I였었죠. 이렇게 바깥에서는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마그네틱 다이폴이 만들어내는 자기장이에요. 그거랑 이거는 전류가 흘러서 만드는 전자석이 만드는 마그네틱 다이폴이고, 영구자석으로 만드는 다이폴 뮤 똑같은, 이게 만약에 이 두 개가 사실은 똑같은 효과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마그네틱 다이폴이 있으면 우리 이 고리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이 어떻게 생길 거냐. 아까 중심에서는 이거는 암페어 폐곡선을 잡기가 더러워. 그죠? 근데 지금 우리 조금 아까는 이 중심에서 자기장을 측정했었죠. 계산했었죠. 그게 아니라 역시 아무 데서나 구하려면 어렵긴 하지만 대칭축의 중심에서 Z만큼 떨어진 요곳에서, 이곳에서의 자기장을 구해보자 이거예요. 이 자기장 어떻게 구하나? 잘게 잘라. 그 중에 한 면이 여기 있어. 나오는 거. 그럼 DS 크로스 R랑 각도가 이거랑 R이 옆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지? 각도가 R이 어떤 방향이든 항상 이 평면 위에 있어요. DS는 수직이죠. 이거랑 DS랑 R은 항상 수직이에요. DSR 방향은 DS 크로스 R. 이 방향이야. 이 반대는 DS 크로스 R. DS 크로스 R. 힘드네. 그게 요 방향인 D, 요 방향인가? 그렇지. DS 아, 들어가는 방향이지. DS 크로스 R. 요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가 주는 자기장을 기여를 보면 이쪽 방향은 상쇄가 되고 요거만 남아요. 요거만 더하면 돼. 대칭성에 의해서 자기장은 이 방향이야. 요 쌍이 항상 돌아가면서 항상 쌍을 만들 수 있으니까 요게 주는 자기장의 요거의 이렇게 평행한, 지의 평행한 성분만 계산해서 모든 거에 대해서 더해주면 되겠다는 거죠. 비오사바르의 법칙을 써서. 그래서 요 계산은 조금 복잡하니까 우리 요거는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